감독님이 댁에서는 또 애교가 있으세요? 꽤 혀 짧은 소리 많이 내세요? 애교를 어떤 애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상상이 안 가서. 설렐 때가 저한테 그렇게 혀 짧은 소리 할 때. 어떤 식으로? 약간 사랑해 안 사랑해 뭐 좀 싸우다가도 그래서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해줘요. 감독님이요? 사랑해. 그게 유일하게 저한테 약간 힐링이 된달까? 김남일이 사랑해. 그거. 그럼 좀. 혹시 따라와를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따라와. 너 따라와 이거. 그럼 이제 맞지 못해서. 아마 그럴 거야. 따라와. 따라왔는데. 상상이 안 가는데. 근데 그게 그거보다도 이제. 아,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씩 했어요. 아. 했어요? 했어요. 사랑해 안 사랑해 해줘. 그거보다도 일단 집사람이 애교가 되게 많아요. 아~ 애교가 되게 많아서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저희는 좀 그냥 미니야. 아~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그래서 미니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아 둘이 잘 맞네. 미니 보고 싶어서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지. 아 다 받아주시네. 다 받아주시네. 우와.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좀 힘들었어요. 네, 이런 걸로도 좀 싸움도 많이 하고. 맞아. 근데 왜 안 해주냐고. 신기했던 거는 좀 싸울 수도 있잖아요. 말다툼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다가도 갑자기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래요. 야, 그 되게 좋은 방법이다. 네. 아니, 근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 나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야. 진짜 화냈어. 그럴 수 있지. 살아 완 정말로 막 화나게 하고 막 그래놓고서 갑자기 이만큼 올라 있는데 올라와 있는데 따당해 버리니까 처음에 안 맞아서 남편은 다음 내일 얘기하자는 스타일이고 저는 오늘 끝장을 봐야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보통 그래요. 보통 남자들은 남자 내일 얘기하자고. 저는 미칠 것만 같은데 근데 남편이 그래요. 내일 얘기하자. 그래서 내가 내일 얘기하면 뭐가 달라져? 그러면 정말 큰 눈으로. 달라질 수도 있지. 내가 나갈까 너가 나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여기를 둘 중에 나가? 방에서 공간, 공간을 공간을 한 명은 거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에서 아, 집, 근데 집을 나가는 건 아니고, 아니고. 방에서 내가 그러면 거실로 나가는 게 좋아. 근데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방에 있으면 갇히는 거야. 아니, 그래. 화장실로 가야 돼. 또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실에 나가는 게 좋다니까. 거실이 최고야. 무조건 거실을 찾아야 돼. 현명하게 그래도 그렇게 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하루도 저렇게 힘기드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 나 같이 있자 그래요. 그러면 뭐니 이상해서 그런 말 하고 싶냐? 그러면 대신에 내가 오빠 목 옆에 앉으면 안 돼? 그러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랬죠. 그렇지. 사랑해 안 사랑해 이러니까. 와 갑자기. 야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네. 아니야 보미 씨는 노력한 거야. 그래. 이게 화해 제스처를 한 거지. 그래. 그때는 무조건 빨리 쳐. 이거에 잡아야지, 손을 잡아야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나 왜 이렇게 잘 알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 오래 안 가잖아. 아.